뉴스코리아 매거진 주간브리핑 2015년 10월 마지막 주 입시 핫이슈입니다. 수저 계급 논이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수저 계급 논이란 부의 대몰림을 뜻하며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노수저 순으로 계급을 매긴다는 신조어인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떠드는 등급 자산은 금수저의 경우 20억 이상, 은수저 자산은 10억 이상, 동수저는 5억, 흑수저는 5천만 원 이하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흑수저 빙고 게임이 나와 빙고판에서 선택된 개수가 많을수록 흑수저에 가까우며 동그라미 개수가 10개가 넘으면 하층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고려대학교 페이스북에는 수저 계급론에 대한 한 학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은 나는 흑수저 계급에 속하는 상황이지만 부모님께 아주 좋은 흑수저를 물려받았다. 부모님이 기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겠다라며 수저 계급론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람조차 계급을 나누는 시대라니 씁쓸해지는 우리나라 청춘들의 모습입니다. 조선진 피아니스트가 세계 최고 폴란드 국제 쇼핑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개된 최첨표에 따르면 조성진은 심사위원단 17명 가운데 14명으로부터 9에서 10점을 고르게 받았고 한 명에게서만 1점을 받았는데요. 조성진에게 1점을 준 심사위원은 프랑스 피아니스트인 필리프 앙트르몽으로 조성진에게만 최저점 1점을 주고 결선엔 앞선 본선에서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불가하다는 뜻의 노를 연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쇼팽의 해석이 본인과 달라서 그랬다는 의견과 조성진의 스승인 미셀 베르프와 그의 불편한 관계가 작용했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성진의 우승은 국가의 관심이나 지원 없이 개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7명 중 단 한 명의 최저점, 필리프 앙트르몽은 자신의 81년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번 평가가 정말로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2015년 10월 마지막 주 입시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